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코입니다. 방탄단 멤버들이 2023 그래미 어워즈에서 같은 부문의 후보로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전 세계 음악 팬들과 BTS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미는 오는 11월 15일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2023 그래미 어워즈의 후보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9월 21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2023 그래미 어워즈 각 부문의 예상 후보자 명단을 추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탄단 멤버들이 같은 부문에 후보로 올라서 경쟁을 펼칠 것이 확실하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팬들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단이 2023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듀오 그룹 부문의 후보에 선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방탄단과 콜드플레이 콜라보곡 마이 유니버스로 베스트 듀오 그룹 부문의 후보에 선정될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방탄단 정국이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듀오 그룹 부문의 후보에 선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방탄단 정국과 찰리 푸스의 콜라보곡 랩댓 라이트로 베스트 듀오 그룹 부문의 후보에 선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단과 방탄단 정국이 2023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듀오 그룹 부문의 후보에 나란히 올라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코였습니다.